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간단 비니를 떠보려고 합니다. 여름 비니. 비니 베레모. 베레모가 더 맞겠죠?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여름 베레모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책모자가 너무 흔하잖아요. 근데 조금 어르신들은 베레모를 또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더더군다나 마스크 쓰고 다니고 또 머리도 예전처럼 많이 미용실을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자주. 그래서 흰머리 가리는 용으로 베레모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초간단으로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이 실은 100% 면실이고요. 스완이라는 실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한번 떠보려고 해요. 그리고 코바늘이 저는 세 가지를 가지고 떴거든요. 이 윗부분은 6호 코바늘로 떴고요. 요 밑에 짧은뜨기는 5호 코바늘로 뜨다가 마지막 한 단을 4호 코바늘로 떴습니다. 4호 코바늘로 뜨기 전에는 좀 사이즈가 컸어요. 그래서 4호 코바늘로 마지막 한 단을 돌렸습니다. 네, 먼저 6호 바늘로요. 두줄 매직링을 하시고 실을 끌어와서 손가락에서 실을 빼주시고요. 매듭 한 번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사슬 3개. 매직링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고, 사슬 하나 하고,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고. 지금 기둥코까지 해서 3개가 떠졌죠. 한길긴뜨기가. 총 8개 뜰 겁니다. 사이에는 사슬.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슬 하나 하고 오므려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사슬 4개, 기둥 사슬코 4개, 여기 사이 있죠? 기둥 사슬코와 여기 한길긴뜨기 사이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뜹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코에 떠줍니다. 사슬 하나, 그 다음 코와 코 사이에. 사슬 하나 하고, 코에 떠주고, 사슬 하나 하고, 사이에 하나 떠주고, 사슬 하나, 코에 떠주고, 사슬 하나 사이에. 코에 뜨고, 사슬 하나 사이에 뜨고, 사슬 하나 코에 뜨고, 사슬 하나 사이에 뜨고, 코에 뜨고, 사이에 뜨고, 사슬 하나 코에 뜨고, 사슬 하나 여기 사이에 뜨고, 사슬 하나 뜨고 마무리. 하나 두 번째 코에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마무리합니다. 그다음 사슬 4개.
아까 사이에 하고 코에 넣고 사이에 넣고 코에 뜨고 사이에 뜨고 코에 뜨고 했죠? 이번에는 사이에 뜨고 사이에 뜨고 코에 뜨고. 그럼 사이에 뜨는 게두 개가 되죠? 하나 뜨고 밑에 단에서 사이에 하나 뜨고 코에 떠줬죠? 하나 뜨고 코에 뜨고 이번 단은 사이에 뜨는 게 하나, 둘, 두개 뜨고 코에 떠지는 거예요. 사슬 하나 하고 사이에 하나 또 사이에 두개 뜨고 코에 뜰 거예요. 코. 이 코에 떠지는 거 계속 코에 떠지거든요. 짧은뜨기로 모자 뜰때 하나 뜨고 늘리고 두개 뜨고 늘리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두개 뜨고 코에 뜰 거예요. 그러면 사슬 하나, 또 사이에 하나, 기둥과 기둥 사이, 사이에 하나 떴죠? 사슬하고 둘, 사이에 두개 떴습니다. 사슬 하나 하고 이제 코에다가 이렇게 코에. 그럼 코에 떠진 코는 계속 쭉 코에 떠집니다. 사슬 하나, 또 사이에 하나, 또 사이에 두개 뜨고 코에. 사이사이 코. 사이사이 코 계속 반복입니다. 중간에 사슬 잊지 마시고요. 사이에 뜨고 코에 뜨고 사이에 뜨고 사이에 뜨고 코에 뜨고 사이 뜨고 코에 뜨고 사이에 뜨고 사이에 뜨고 얘는 코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기둥사슬 코는. 사슬 두 번째 빼뜨기. 네, 다음 단은 기둥사슬 코 4개 이렇게 사슬 4개 뜨고요. 사이에. 이제 사이에 뜨는 게 3개가 되겠죠? 하나. 둘, 세 개. 사이에 세 개를 떠주고, 코에 떠줍니다. 이번엔 세개 뜨고 콥니다. 사슬하고, 사이에 하나. 사슬하고, 둘. 사슬하고, 셋. 사슬하고, 코에. 하나, 둘, 셋, 사이에 뜨고, 코에 떠주고. 하나, 둘, 셋, 사이에 떠주고, 코에 떠주고. 계속 반복입니다. 사슬 잊지 마시고요. 사슬 하나 뜨고, 기둥과 코와 코 사이에 하나. 둘, 세 개. 코에 떠주고. 코에 떠진 거는 계속 그 코에 떠집니다. 코에 떠졌고, 코에 떠졌고, 코에 떠졌고. 사슬 하나, 사이에, 코와 코 사이에. 우리 사이에 사슬 하나씩 하잖아요. 거기에 떠지는 거, 거기에 뜨는 거거든요. 사슬했던. 하나, 둘, 세개 뜨고, 이번엔 코에다가, 한결긴뜨기 코에 떠줍니다. 사슬에 떠주고, 사슬에다가 세개 뜨고, 한결긴뜨기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떠주고 계속 끝까지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이에 뜨면 여기 사슬 처음에 내 코로 시작했던 게 코에 떠지는 코예요.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 지금 세개 뜨고 코에 떴어요. 사이에 세개 뜨고 코에 뜨고 세개 뜨고 코에 뜨고 이거를 또 이번 단은 4개 뜨고 코에 뜨고 할 거고 다음 단은 5개 뜨고 코에 뜨고 할 거예요. 5개 뜨고 코에 뜨고까지 뜨면 되겠습니다. 시작은 항상 사슬 4개. 사이에부터 뜨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4개 뜨고 코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네개 뜨고 코에다가 계속 반복입니다. 사슬 하나 하고 하나, 둘, 셋, 네개 뜨고 네개뜬거 바로 옆에 코에다가 이렇게 해서 5개 뜨고 늘 저기 코에 뜨는 것까지 떠서 오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4개 뜨고 코에 뜨거든요. 다음 단 5개 뜨고 코에 뜨는 것까지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에 5개 뜨고 코에 뜨는 것까지 하고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뜨고 코에 뜨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끝에 왔고요. 끝에 부분에 사이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떴으면 사슬 하지 않고요. 긴뜨기를 할 거예요.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처음에 기둥사슬 코 4개 떴던 것 중에 두 번째 사슬에 긴뜨기로 떠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둥사슬 코 4개 뜨고 이제 사이에만 떠주면 돼요. 이젠 코에는 뜨는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사이에만 떠주세요. 지금까지는 계속 코를 늘려왔던 거고, 지금은 평단 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에 뜨는 거 없이 사슬에만. 사이에만 중간에 사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계속 사이에만 넣어서 한 단을 떴고요.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여기 시작 코 사이에서 시작을 했죠. 여기가 마지막 코고
사슬 하나 한 다음에 두 번째 사슬. 기둥 사슬 코네코 중에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합니다. 사슬 네 개, 네 개로 시작하고요. 사이에, 이제 사이에 일곱 개 뜨고 코에 뜰 거예요. 하나 떴죠?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개 뜨고 코에 떠야죠? 다섯 개 뜨고 한 다음 평단으로 하나 떴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뜨고 사슬하고 코에. 사이에 떴던 옆에 코에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사슬하고 사이에 여섯 개 떠주고 하나, 둘, 여섯 뜨고 옆에 코에다가 사슬하고 또 여섯 개 뜨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뜨고 코에다가 계속 반복입니다. 떠서 올게요. 네, 사이에 여섯 개 뜨고 사슬 안 하고 기둥 사슬 코네개 중에 두 번째 코에 빼뜨기. 아, 지금은 여섯 개 뜨고 코에 떴잖아요. 여섯 개 뜨고 코에 뜨는 건 늘려주는 단이거든요. 이번 단은 늘려줬고요. 다음 단은 평단을 뜰 거예요. 늘림 없이. 그러면 늘리는 단 끝에는 항상 사슬이 아니고 긴뜨기로 마무리. 두 번째 사슬에 긴뜨기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코가 중간에 올수 있도록. 사슬 4개. 이번 단은 늘리는 거 없이 코에 뜨는 거 없이 사이에만 쭉 뜨시면 돼요. 조금 이렇게 사이에 사슬에다가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사이에만 쭉한단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한 단을 돌려서 왔고요. 마지막에 사슬 하나 하고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 이번 단은 일곱 개 사이에 일곱 개 뜨고 코에 하나 뜰 거예요. 일곱 개 뜨고 코에 뜨고. 사슬 네 개로 시작해서 사이. 하나, 둘, 일곱 개 뜨고 일곱 개뜬거 바로 옆에 코에다가 또 일곱 개 뜨고 일곱 개 뜨고 옆에 코에. 일곱 개 뜨고 코에 뜨는 거쭉 반복해서 또 오겠습니다. 베이지보다 파란색 실이 약간 더 가늘어요. 그래서 같은 코수까지 지금 떴는데 이 파란색이 약간 작네요. 이 베이지는 지금 일곱 개 뜨고 사이에 일곱 개 뜨고 코에 뜨고 일곱 개 뜨고 코에 뜨고까지 뜬 다음에
늘림 없이 8단을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이지색 실로 뜨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실이 약간 가늘기 때문에 한 단을 더 늘려주고 쭉 평단을 떠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7개 뜨고 코에 뜬 것까지 떴으니까 다음 단은 평단을 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엔 긴뜨기로 마무리. 하나, 둘. 두 번째 사슬에 긴뜨기로 이렇게 기둥 사슬 코 4개 사이에만 뜹니다. 이번 단은 코에 뜨는 거 없이 사이에만 쭉 떠서 올게요. 네, 평단으로 쭉한단 떴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사슬 하나 하고 사슬 두 번째 코에 빼뜨기. 이번엔 사슬 4개로 시작해서 이제 8개 뜨고 사이에 8개를 뜨고 코에 하나 떠줄 거예요. 하나, 둘, 3개,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뜨고 그 옆에는 코에 떠줍니다. 8개 뜨고 코에 뜨기. 쭉 반복해서 떠오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 왔고요. 8개 뜨고 코에 떠준 거는 늘려주는 단이죠. 이제 다음 단부터는 쭉 밑으로 늘림 없이 사이에만 뜰 거예요. 사이에만 뜰 때는 마무리를 긴뜨기로 마무리한다고 했어요. 사슬 두 번째 코에 긴뜨기로 마무리해줍니다. 지금까지 떴을 때 지름이 몇 센치인가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지름이 24cm가 나오는데요. 보통 베레모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베레모를 뜨게 되면 제일 넓은 부분의 넓이가 둘레의 길이가 뭐 보통 68에서 70cm를 뜨더라고요. 근데 이 머리에 썼을 때는 생머리인 분과 또 짧은 파마머리였을 때또 틀리고요. 사람 머리 크기에 따라 틀리고. 그래서 조금 이제 그거는 본인들에 맞게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24cm가 나왔죠. 그러면 지름이 24cm일 때그 둘레는 얼마인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는 지금 쫙 펴서 계속 늘리고만 뜬게 아니고 중간에 평단을 뜨면서 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므라들잖아요. 그래서 지름을 23cm 정도로 보겠습니다. 쫙 폈을 때의 지름 이랑은 좀또 틀리잖아요. 이 둘레가. 그러면 이 지름이 23cm일 때 원의 그 둘레는 얼만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72cm 정도가 나와요. 지름이 23cm일 때 원주 이 모자의 둘레의 길이는
72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68에서 70요 사이나 조금 더 크게 뜨시는 분들은 더 크게 뜨면 되는데, 이 길이가 됐는지를 모르니까 지름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름이 제가 지금 쟀을 때는 23cm 곱하기 원주 유리라는 게 3.14가 있죠? 곱하기 3.14를 해주면 지금 72cm가 나옵니다. 모자의 둘레. 지금 이삥 둘레의 길이가 72 정도인데 얘는 그렇게 될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뜨는 방식은 쭉 평면으로 뜬게 아니잖아요. 살짝 이런 식으로 떴거든요. 평단을 뜨고 늘려주고 평단 뜨고 늘려주고 평단 뜨면서 진짜로 평면으로 떴을 때의 지름을 23이라고 하면 이 모자 원의 둘레가 72cm가 나오지만 저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떠줬기 때문에 이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70 정도는 될것 같으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늘림 없이 계속 사이에만 떠서 쭉 밑으로 길이를 떠주시면 되는데, 이 길이는 또 얼마를 뜨냐. 요 꼭지점에서부터 한 20cm 정도가 될 때까지 뜨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다 항상 써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꼭지점에서부터 20cm 정도 뜨면 되는데, 이제 마무리할 거 생각하셔서 써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cm보다 약간 짧으면 조금 타이트한 것 같아. 이렇게 좀 펑퍼짐한 맛이 없이 땅만 이런 데가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예쁜데, 이 길이가 짧아지면 그런 여유들이 없어서 머리에 딱 달라붙게 돼서 항상 모자 형태는 기호, 취향이시니까 써보시고 떠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떠본 것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의 굵기에 따라서도 사람의 손땀에 따라서도 다 틀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뜨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늘림 없이 계속 사이에만 떠주시면 돼요. 사슬 4개 이제 사이에만 계속 뜹니다. 쭉 사이에만 계속 뜨시면 되고, 마무리하실 때는 긴뜨기로 마무리. 한길 긴뜨기 사이에 마저 뜨고, 긴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래야 코가 요 사이에로 오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꼭지점을 접어서 20cm가 될 때까지 뜨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20cm까지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cm를 다 떴고요. 지금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하실 때 항상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시작 부분이잖아요. 이 코와 코 사이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 그 옆에 사이에까지만 뜨면은 마지막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사슬 하나 하고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시작 부분 표시하고 가시고요. 그냥 아주 뺑글뺑글 그냥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 놓쳐서. 그러면 이제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호 코바늘로 바꾸시고요. 짧은뜨기 뜰 거예요. 기둥사슬 하나 뜨시고 그 자리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이제 코에다가 짧은뜨기 뜨시면 돼요. 사슬 하나, 코마다 사슬 하나, 짧은뜨기. 사슬 하나, 짧은뜨기, 사슬 하나, 짧은뜨기로 쭉 뜨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코에다가 짧은뜨기 뜨시면 돼요. 쭉 떠서 올게요. 네, 한 단을 뜨고 끝부분입니다. 사슬 하나 하고 첫 코. 첫 코에 빼뜨기. 조금은 줄었는데 그래도 크거든요. 5호 코바늘로 한 단을 더 뜨고 바늘을 또 4호로 바꿔서 뜰게요. 첫 코에 기둥사슬 코 하나 하고 기둥사슬 코 하나 하고 첫 코. 그 자리 빼뜨겠던 자리에 짧은뜨기 사슬하고 짧은뜨기 계속 반복입니다. 이렇게 뜨시고 머리에 써보세요. 크다 그러시면 4호로 바꿔서 뜨고 그래도 크다 그러면 3호로 또 한번 떠주면 되고요. 아니면 애초에 여기서 코를 줄여도 되는데 또 너무 많이 줄이게 될까봐 바늘 호수로 바꿔가면서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쫀쫀이 떠주세요. 한단 떠서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한 단을 더 떴는데도 크네요. 첫 코에 빼뜨기 하고요. 4호로 바꿔서 한 단, 두 단을 더 뜨겠습니다. 기둥사슬 코, 다시 그첫 코에 짧은뜨기, 사슬, 짧은뜨기 반복입니다. 네, 4호 코바늘로 한 단을 떠서 왔습니다. 마지막에 사슬하고 첫 코에 빼뜨기. 저는 이렇게 자리를 쟀을 때이 길이가 25cm가 맞더라고요. 근데 얘는 아주 약간 커요. 그래서 좀 쫀쫀이 한 단을 더 뜨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사슬코 첫 코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머리에 써보시고 여러분들도 바늘 호수를 바꿔가면서 조절하셔도 되고 중간에 사슬을 안 뜨고 바로 짧은뜨기를 연달아 떠면서 코를 줄여도 되거든요. 사슬 없이 바로 짧은뜨기 떴던 코에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한 번씩 코를 줄이면서 크기를 조절하셔도 돼요. 써봐야 되니까 각자 또 머리가 달라서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단만 뜨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한단 떠서 오도록 할게요. 네, 저는 조금씩 코를 줄이면서 네, 머리 둘레 맞췄습니다. 마지막 사슬 하나 하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하면 이제 다 떠졌고요. 실은 잘라서 돗바늘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 가운데도 바짝 당겨서 매듭 한번 주시고 돗바늘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매듭을 한번 짓고, 매듭을 짓고, 돗바늘을 여기 사이사이 통과시켜 주세요. 잘라주시면 되고, 조금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낮에는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아요. 헬리콥터가 또 지나가네요.
여기는 지금 여기 첫 코에 빼뜨기 했죠? 그럼 앞에 코를 이렇게 통과시켜서 지나가고 이 꼬리실이 걸려있는 코 있죠? 이 코와 여기 첫 번째 지금 통과한 옆에 코 통과시켜 주세요. 네, 그럼 좀 깔끔하게 뒤에 실과 실 사이를 통과를 시켜 주시고 반대로도 한번더 실을 통과시켜 주세요. 한번더 하면 확실히 풀리는 게좀덜 풀리겠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네, 완전 초간단 베레모, 여름 베레모,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쓰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들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비니 모자를 또 요즘에 찾더라고요. 책모자보다 책모자가 많이 부담된다고 하시는데. 참고하셔서 더 예쁘게 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